네, 안녕하세요. 채널 61의 황선입니다. 근데 총선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더욱더 뒤숭숭합니다. 뭐 사회 내 의도적으로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아마도 대선 때까지 그 구도를 뭐 색깔론이죠. 색깔론을 더 강화하는 것이 살 길이다. 남북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채널 6위로 1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엔에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 규탄 의장 성명을 채택을 했어요. 2009년에 비해서도 규탄 수위가 올라갔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가요? 예, 일단 좀 예상외로 빨리 결정이 됐다라는 게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표현에서 3년 전에는 규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위반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각한 위반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표현 수위를 놓고 볼 때는 좀더 강력한 어떤 이 규탄 내용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그때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항목에 인공위성이라는 걸딱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는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인공위성도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밝힌 그런 이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좀 반대하지 않을까, 시간 좀 걸릴 거다라고 봤었는데요. 2009년보다 오히려 합의가 좀 빨리 된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이제 의견,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빨리 합의를 해주는 대신 더 이상의, 그러니까 안보리 그 의장 성명 이외에 다른 추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미국과의 약속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4월 11일 날 북에서 당 대표자 회의를 했고 거기서 김정은 그 최고사령관을 당의 이제 제1비서로 추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그날 당일날 북의 후진타오 주석이 축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중 간의 관계가 지금 뭐 특별히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이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추가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중국이 합의를 해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 나오는 기사들 중에 재밌는 게그 4월 15일에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병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이 차량이 중국에서 제공한 차량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갈등도 지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서 그런 갈등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좀 보이고. 어쨌든 지금 중국이 보이는 모습, 일각의 이제 보수 언론들은 중국에서 뭐 탈북자 송환을 중단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상당한 뭐이 그러니까 긴장관계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꼭 그런 모습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뭐 북중 사이에는 좀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안보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단은 미국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북이 강력히 반발한 건뭐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에서 이제 발표 그 의장 성명 발표하고 곧바로 이제 이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 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제 근거로는
안보리 결의보다 우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국제법인데, 이 국제법에는 우주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북한이 가입해 있는 그 우주 국제 우주 무슨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우위에 있는 거지. 안보리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안보리 결의안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북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미국이 이제 그 229 합의를 깬 거다. 229 그러니까 2월 29일 날 발표한 북미 사이의 고위급 회담 합의가 있죠. 합의문. 그래서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게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합의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229 합의에 북한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북한의 의무 조항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핵 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진전되는 동안에는 중단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깨졌으면 당연히 이것들 의무 사항을 북한은 계속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이 세 가지 카드가 만지작거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핵실험 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일각에선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 미국의 이제 전 그 정보국에 있던 사람인데 꼭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뭐 가능성은 절반밖에 안 된다. 뭐 절반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핵실험이 아닌 다른 걸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하는 건 기본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해오던 거니까 이건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거니까 일회성 사업 그 일회성 실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재개를 할 것 같고 이걸 재개하고도 국제사회 변화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할 건데 그 추가 조치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뭐 알 수는 없는데 뭐 전문가들 의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핵 실험은 이미 두 차례 했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로 가지 않겠느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사일 발사 실험도 지금까지 많이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대륙간탄도 미사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발사한 건 전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만 있었어요. 대륙간탄도 미사일은 2006년도에 한번 발사를 했는데 중간에 그냥 폭발을 시켰죠. 그게 이제 뭐 폭파가 된 건지 아니면 자폭을 했는지 말 수 없지만 어쨌든 대기권 위까지 올라가서는 그냥 폭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날아가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서양 한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나마 북미 사이에 대화를 유지하게 했던 229 합의가 지금 사실상 이제 깨진 거고 미국도 자신들의 의무사항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서 북한도 의무사항 이행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이 대결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군의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어버이연합 소속 그 노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또 있어요. 뭐 북한인권 뭐 저쪽 하는 그런 대학생들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뭐 퍼포먼스 같은 걸 했대요. 뭐 플래시몹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는데 그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뭐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딱 드러나는 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뭐 허수아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화형식을 한다거나 북한 국기를 칼로 찢는다거나 뭐 이런 상당히 좀 자극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뭐 미사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허수아비를 매달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일부러 북한을 자극한 거죠.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면 당연히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고 이건 기본 이제 수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북한에서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또 그것 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라디오 연설에서 그 북한이 살 길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 발사할 돈으로 뭐 강냉이를 샀으면 뭐 1년간 뭐 북한 주민들을 먹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발언들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북한의 이제 대남 기구죠. 여기서 또 성명을 내 가지고 이명박
뭐 역도 뭐 이런 이제 표현 뭐 하면서 강력히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남쪽 그 단체라든지 정부에서 한 이 발언들을 가지고 북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것은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을 유도하는 행동만큼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인식하면서 하는 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고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죠.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거다. 어떤 비극적 결과가 있을지를 당연히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철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 좀 잘 따지고 봐야 되는 게 보수 언론들이 그 쓰는 논리거든요. 그게 북한의 뭐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무슨 인공위성이냐 뭐 로켓 발사 중단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로켓 발사 비용 가지고 뭐 강냉이를 사면 된다. 뭐 이게 정말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데 나로호를 두 차례나 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무상급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나라에 나로호를 왜 쏩니까 우리가?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 우주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쏘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주기술을 이 보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무슨 밥 먹는 거랑 그 비교를 해가지고 당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뭐 식량 사서 먹고 살자 뭐 이런 그 단순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국방부에서도 미사일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뭐 국방부 안에서도 좀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전략 무기를 왜 또 공개했느냐? 공개해도 예. 되는가? 전 또 그걸 보니까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북에서 어쨌든 열병식에 무기들을 다 끌고 나와서 이제 다 보여준 걸 보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런 좋은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그래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보여주고 타격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니까 안심되기는커녕 더 불안하죠 이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안보라는 거 뭡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안보인 거지. 전쟁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안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북에서 열병식에서 뭐 무기 뭐 첨단 무기들을 막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고. 뭐 미사일을 공개했어요. 미사일 공개한 것까지도 좋은데 또 거기서 발언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창문 하나까지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다. 뭐 사정거리는 1000km고 창문 하나까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북한의 최고 사령관의 집무실 창문도 맞출 수 있다. 그런 발언은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를 공개한 목적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공개한 거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무기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 한번 어디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거 공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런 무기가 있으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걸 슬근슬근 보여주는. 그러니까 북한의 방식이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전체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딱 볼만한 곳에 미국 정찰 위성이 떠 있는 곳에다가 뭔가를 딱 해가지고 보여주고 딱 감춥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만 북한의 군사력이 상당한데라는 걸 미국 당국자들만 알도록 딱 보여주고 감추고 보여주고 감추고 이런 이제 전술 쓰는데 이건 정말 너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집무실 창문까지도 조준 사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북도 되게 말을 되게 강경하게 한다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죠.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 불바다론
이라고 얘기하지만 불바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 서울 불바다론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한국 군 당국에서 해설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아예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발 원점으로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또 서울 전체를 예. 날려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전체를 날려보낸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 머리 예, 기사는 또 그렇죠. 해설을 또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런 발언들이 사실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긴장시키고 막 이런 건 맞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북도 청와대 집무실을 혹은 청와대 지하 벙커까지 조준 타격할 수 있는 뭐 소형 핵무기든 벙커버스터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급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조준 타격하는 혹은 뭐 정부 종합청사를 조준 몇층 몇 호를 네, 타격하는 타격하는 미사일 아니면 뭐. 그 앞에 있는 미 대사관을 날려버리는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이런 게 나온 적은 있지만 그죠? 그러면서 거긴 뭐가 있을까? 우리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긴 최고사령부 집무실을 조준 타격할 수 있는, 또할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이제 청와대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간 문제인 상황이 됐다. 예.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물리적 충돌, 그것이 아주 제한적인 국지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까지 또 그 접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군의 최대 역할은 군이 필요한 최대 역할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전쟁. 억제를 위해서죠. 그렇죠. 예, 예. 전쟁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서 잘 싸우고 많이 죽이는 군이 훌륭한 게 아니죠. 전쟁 억제를 하는 군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칭송받아 마땅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그군 특유의 의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마 대화의 끈이었던 그 2.29 합의, 북미 간의 합의도 이제 파기됐어요. 북이 더 이상 이제 얽매일 게 없다. 행동과 관련해서, 이후의 조치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얽매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쭉 뭐든지 다할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파기가 돼서 남북미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자, 이대로 가다가 충돌이 아주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쟁 위기가 여전히 총선 전에 전쟁 위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안달복달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의 형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크게 놓고 보면요, 총선과 무관하게 일단 북한은 자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강성국가의 문을 열겠다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향해서 그냥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되는 관계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들, 그리고 남북 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이런 것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 북한이 뭐 강성 국가를 만들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경제를 좋게 만들려면 뭐 식량 사정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인공위성이 필요하다, 우리 기상위성 쏘겠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못 쏘게 맞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북은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막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두 대가 서로 이제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명박 정부는 이거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 힘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참 이제 재밌어진 게그 우리 인공위성 발사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기자들 질문하니까 구두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그 누굽니까? 그 북한의 핵실험을 할때 정밀 타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논란했던 태평양 사령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군의 태평양 사령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곧바로 미국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요. 난 그런 말한적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뭐 아니 결의안이 아니었죠. 의장 성명 이런 건 채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말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건 뭐냐면 미국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쉽게 이 물리적 충돌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그래서 충돌은 하고 있지만 미국은 몸을 사리고 있고 다만 밀릴 수는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릴 수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이제 속사정이나 이런 걸 이렇게 깊이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덩달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숭어 같은 경우 망둥이가 뛴다고 뭐 미국이 마치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강경하게 나가보자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이제 그 이명박 정부라는 거죠.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냥 대놓고 막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가면서 자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면 사실 북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보다는 남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위험 수위는 총선 전에 상당히 위기가 고조됐었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낮아진 게 아니다.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라는 게 이번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런 발언들이나 모습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하는 건데 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뭐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가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뭣도 모르고 대북 적대 정책 계속하면서 마치 이게 총선도 그렇고 향후 대선에서도 뭔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명박 정부의 이 적대 정책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향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사회의 이 반북 대결 의식이라든지 이 색깔론, 냉전 의식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가져갈 의사가 분명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수구들이 보이는 반응들이요. 수구들이 보이는 반응들. 좀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일보? 네, 종편들. 네. 조중동.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방송이 뭡니까? 채널A? 예, 채널A를 하고 있죠, 동아일보가. 예, 예. 채널A라고 얘기하죠. 채널A에서 통합진보당 관련한 색깔몰이. 아 요즘 계속 연일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위험 수위다 뭐 이런. 네 그래서 그걸 특집 방송으로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북에서 TV를 통해서 그 지난 10년 정부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000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일들 남북 사이에 정말 평화롭고 경사스러웠던 일들을 쫙 이렇게 뭐 다큐로 보여준 바가 있나 봐요. 어제. 예. 어젠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동아일보가 뭐 어떻게 그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아마 2005년에 평양에서 둘째 우리 딸아이를 낳은 이런 것들이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배웅해주는 이런 장면까지 쭉 나왔었나 봅니다.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이상가도 상봉 나오고 두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그 막 화기애애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나온 부분만 딱 해갖고 제가 국회의원 됐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더 난리 갔을 것 같은데 그것만 보여주면서 이걸 또 이제 색깔몰이나 이런 거에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좀 편집을 해서 내보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보수 수구 보수 세력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약진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물론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약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 수가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정도로 급격히 이제 늘어난 것이면 상당히 긴장할 만하죠.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구 언론들이 어떻게 하면 이 통합진보당의 이 성장을 가로막을 것인가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총선 과정에서도 색깔론으로 그대로 드러났고요. 이번에도
계속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지금 성장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총선 전에 그 하태경 씨라고 한나라당이 아니죠. 새누리당에 하태경 당선 또 됐는데 그 사람 뭐 친일 무슨 그런 그 발언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럼 지금 살아계신 노인들 중에 99%는 친일파라며. 아, 예, 뭐 그런 이런 얘기했고, 황당하고. 독도는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에 맞다. 이런 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선거 과정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통합진보당에 뭐그 북한의 뭐 간첩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들어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뒷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뭐 위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당선되든 안 되든 이 통합진보당 여러 사람들이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깔아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또 비슷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그 채널 A에서 그 방영을 했고 동아일보에서 다시 그걸 또 기사화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김동식 혹시 김동식 씨라고 들어봤나요? 간첩. 아, 뭐,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 아니, 김동식이라는 장기수 그 선생님이 있었던 아, 예. 거는 네. 알겠는데. 저는 이게 딱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이제 살던 지역과 가까운 데서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이. 95년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1995년에 그 언론에서는 신세대 간첩이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뭘 하고 다녔냐면요. 난파가 됐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안기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난파를 해서 재야 단체, 그러니까 시민 사회 단체 그 주요 인물들을 만나면서 사람들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입당해서 같이 통일운동하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역시 당돌한 신세대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포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오죽 황당하니까 어떤 이제 그뭐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은 신고를 해버렸어요. 아예 간첩 신고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상금 안 주더라. 간첩이 아니었나 보다. 보상금 안 주더라.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신고를 안 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왜 간첩하고 접선했는데 신고 안 했냐. 이래가지고 다 구속됐어요. 6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근데 그 6명 명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김동식이라는 사람이 수첩에다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몇날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간첩이 그런 걸다 적어놓습니까 수첩에? 그것도 무슨 암호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한글로 다 적어놓고 있다가 그대로 잡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말지라고 그 잡지가 있었습니다. 월간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그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체포될 때그 무장 간첩이라 해가지고 두 명이 있다가 체포됐어요. 총격전 끝에 체포됐는데 한 명은 사살이 됐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제 총상을 입고 체포가 됐는데. 들것에 실려가면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같은 편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아니 그 안기부에서는 그런 발언 한적 없다라고 이제 뭐그막 반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행적 자체가 되게 수상하고 그 이후로 몇달 동안 재판도 안 받았어요. 안기부 안가에 그냥 보호된 상태에서 조사만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는 그뭐 전향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쪽에 정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된 뭔가 수상쩍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 그 채널 A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북한에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남쪽의 지하당에. 근데 그 다섯 가지 사항을 통합진보당이 비판 안 하고 있다 실제로.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수상하다. 통합진보당 내에 이 지하당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뭐 자칭 간첩이라는 사람이 남쪽의 정당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고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되는지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가이드라인 딱 제시했고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온갖 색깔 몰이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보면 뭐 다섯 가지가 뭐 주체 사상, 뭐 세습 문제, 인권 문제, 뭐 그다음에 뭡니까? 정치 체제, 그 다음에 북한 지도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면 이제 친북 단체가 되는 거예요. 친북 정당이 되는 거고 이런 세상에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섯 가지도 참 웃겨요. 다섯 가지가 사실 한 가지잖아요. 예, 네,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게 지금 그냥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실제 북한에서 이런 다섯 가지를 제안한 것 북의 같지도 않고. 사실상 북의 정치 사상 체제에 대해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는 걸 풀어서 얘기한 거 풀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참 이제 황당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지목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그 김동식이라는 자칭 간첩이 지목한 사람이 네. 민혁당 출신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지금 통합진보당에 이번에 당선된 이석기 씨, 뭐 이의엽 그 통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김창현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상하다 이렇게. 그럼 뭐 앞으로 이제 딱 불보듯 뻔한 거죠. 이 사람 수상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통합진보당 전반에 대한 탄압이 들어갈 거를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열심히 이 정체불명의 간첩 한 명 모셔다가 언제부터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간첩들에 대해서 깍듯이 모셔가지고 얘기 다 들어주고 다 고지고대로 다 사실처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좀 행동들을 하면서 상당히 좀 수상하다. 지금 통합진보당을 어떻게든 색깔 몰이해가지고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뭐 트윗이나 이런 데 상에서의 공격이나 이런 것도 진위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 뭐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얘네들은 계속 뿌리고 있어요. 소위 말한 숙골 알바들이 계속 뿌리면서 트윗 자체를 완전히 지저분하게 진흙탕 개싸움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바로 저는 SNS 영향력을 차단하고 무용론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 사회에서는 이념 구도가 엄연하고 이거에 따라서 안보 논리를 적극적으로 막 펼치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저는, 트위터로 뭐 멘션 많이 받으셨다고. 아휴, 뭐 지금도 여전히 멘션은 이제는 제가 어지간한 블로그를 해놔갖고 예.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전혀 별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부지런히 본인들이 써내는 것보다 RT만을 위한 계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찾아보려고요. 누군지. 예. 한 사람이 여러 계정 운영하면서 자기 걸 자기가 RT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이고 보면. 계란도 되게 많고 자기 사진 하나도 제대로 올려놓지 않고 그리고 가명 쓰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통합진보당 전체에 대한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거죠. 이 13명이 충격받았어요. 민의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는 20석 넘게 나왔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20석 넘게 나왔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 혀깨물고 죽었을 수도 있다. 절망감에 빠져서. 근데 지금 자유선진당이라든지 기타 보수 정당이 제3당에 오르지 못하고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런 한국 역사에서는 진보당이라는 데가 1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척박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색깔론에 대해서 이런 곳에서 13석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번 총선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완전히 막 완패한 선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네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들의 지금 그래서 결기는 굉장히 높고 뜨겁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당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과도하게 지금 막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당선됐다라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뭐 사실관계조차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황선은 사실 북한의 국회의원이나 다름없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지금 논리구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근데 얘만 그렇겠는가 통합진보당이 다 그런 당이다 라는 걸로 간첩이다, 뭐 이제 벌써 너무 좀 성급하게 이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자 황장엽 씨가 그랬던 것처럼 김동식 씨가 수상하죠. 네. 저는 황장엽 씨보다 더 확인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황장엽은 최소한 그곳 정치체제에서 발딛지 못할 무언가 때문에 뛰쳐나온 것이라는 건 확인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김동식 씨는 어디서 태어나온지 네. 몰라.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예,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뛰쳐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그분들은 경기 동부가 되게 수상적다라거나 뭐 갖다 붙이면 다 간첩이 되는 거죠.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 있었던 누구가 수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수상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 진짜 수상한 사람은 이런 분이에요. 갑자기 정말 뭐 혜성처럼 나타나서 예. 나는 간첩이다. 나는 간첩이다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다니는 이상한 간첩이잖아요. 예,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현희 씨도 비슷하죠? 네. 김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동일 인물이 북한에 또 살고 있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는 한국의 보수 소위 말해 자기가 자칭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애국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모호하고 전향한 간첩들
떠받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황장을 비우 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충원까지 갔다 모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본인이 주체사상 만들었다는 사람을. 근데 이 김동식이라는 간첩 역시 지금 또 떠받들면서 써먹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꺼져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류의 사람들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도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 상식 있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냉전 논리, 어떤 이념 구도, 이념 대결 구도 이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보 언론이라든지 자칭 진보연, 진보주의자들도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갖고 관역이 어딘지 조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 참 자기 편 같은 편끼리 싸우고 이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 경우 이제 저가 구분을 잘 못하고 전선을 모호하게 하는 거면은 사실상 이제 같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 지금 채팅창에 뭐 그 도파민께서 질문을 네. 하셨는데 그 김동식 이 자칭 간첩은 95년대 체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95년대 체포가 됐는데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냥 전향을 해서 남쪽에 정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김현희 씨가 사람을 그렇게 수백 명 죽이고도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멀쩡하게 있죠. 결혼해서 잘 살고 잘 보호받으면서 있는 것과 그 굉장히 정말 신기한 상황이잖아요. 네. 사람을 한 명 죽어도 자유롭지 못한 게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신기한 사람이죠. 자, 정세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그 경각심이 국민들의 경각성과 국민들의 상식과 이성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